자, 우리 기중은 원래 이렇게 아홉수가 따라들면서 내가 관제가 걸리든지 구설수, 어글수, 내가 이별 공방, 내가 눈물이 여분의 눈물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 해운년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고력이 많고 힘듦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중이 집에 상문이 누구예요? 최근 상문으로 보이는데. 그게 나와요?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신랑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세월이는 지금 내가 남편 잡아먹을려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바람펴서 재산 다 몽땅 날릴 거라고, 지금 재산 저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지금 소송까지 걸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기준님을 바라보자면 바람필 얼굴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옆에 지금 현재 남자가 있는 거로도 안 보이고, 아이고야, 지금도 우리 기준님이 우리 남편이 오매불망 그리워서 애들 재워놓고 나면 눈물바람이요. 내가 너무나 맞습니다. 그립다. 너무나 착했던 신랑이었기에 더 그립고 더 마음이 아프다. 근데 우리 기준님도 기준님이지만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인 거야. 아들이 그렇게 간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조금 어딘가에 화풀이 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막내 마음을 풀 곳이 필요한 건데. 소송을 내가 말 뿐인 거고 그 어르신이 재산이 뭐 얼마나 많이 금전 갖고 가서 뭐 하겠어. 단지 내가 억울하니까 우리 기준님한테 화풀이 하는 거니 조금 속상해 하지 마시고. 우리 기준님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 자식이 갑자기 그렇게 간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그죠? 그러니 너무 시어머니 미워라 하지 마시고 병원에 조금 모시고 가서 조금 병원도 한번 가보고 더 맛있는 거 한번 더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독여 주시다 보면 우리 어르신이 내가 조금 마음 정리되고 나면 우리 기준님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주실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도 아시다시피 그 어르신이 우리 기준님한테 참 잘했던 걸로 보여. 두분 사이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적은 없었던 것 그런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너무 충격인 거니까 조금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혹시 관제가 걸려도 우리 기준님이 이기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어머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답답해서 왔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힘내세요.